F-35가 남중국해에서 칼빈 순항모에 착륙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착륙사고로 7명의 미 해군이 부상을 입었고 미 해군은 기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동해에 나타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강습 항모전단은 유사시 동해에서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의 어떤 표적이라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참수작전과 북한핵 미사일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작전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칼 빈슨호는 데저트 스트라이크 작전, 이라크 전쟁, 서던 워치 작전, 항구적 자유작전 등의 군사작전들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사살된 오사마 빌라덴의 시신이 본함의 갑판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땅에 매장할 경우 추종 세력들이 그곳을 성지로 정하고 테러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라비아 해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